여기는 신림역 7번, 8번 출구 쪽에 있는 일반 원룸입니다. 일반 원룸이고 가격이 500에 48만원이에요. 가격이 500에 48. 그럼 500에 50보다는 싸고 45보다는 비싸죠. 만약에 요 집을 500에 48인데 좀 깎아서 500에 한 46이나 그 정도를 한다면은 저는 A급이라고 봅니다. 48이면은 뭐 무난하고 크기가 여기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40이 나오고요. 여기 이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 60이 나와요. 그래서 신림역 그 7번, 8번 출구 쪽인 걸 감안하면 크기나 연식이나 대체로 괜찮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살짝 얘기를 해놨습니다. 500에 48 말고 좀 이사가 좀 빠르면 월세 조금만 깎아주라고.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제가 얼마로 해드린다 확답을 못 드리니까 500에 48로 광고는 올릴 것이고, 이제 보고 마음에 들면 한번 월세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한번 깎아볼 생각입니다. 방은 되게 깔끔하고요. 일단 요 호수는 창문 쪽에 지금 막힌 게 없어요. 뻥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뷰나 이런 것도 괜찮고, 뭐 옵션 상태도 깔끔하죠.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신축 첫 입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그 신대방 역으로 또 된다면 신대방 역에서도 500에 45에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림역에서 현재는 500에 48로 내놨지만 월세 조금 깎은다면 괜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